자, 보겠습니다. 자,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상승 보고 있습니다. 신흥 SEC, LG생활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서 오랜만에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상승, 반도체와 소비재 섹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제약과 바이오주에 관심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상승, 태양광업종,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역시 상승입니다. 백신 CMO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가 이제 전고점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뭐 단계적으로 어떤 성급하게 지수를 뚫는다는 것보다도 어떤 저항선 부분에서 이 개인들의 어떤 자금이 그전만큼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강하게 뚫는다는 것보다도 이 서서히 계단식으로 이번 주에 우상향 방향으로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 수형의 재료들이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증시를 본다, 글로벌 경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PMI 지표를 봤을 때도 글로벌 경기가 확연하게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도 발표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수의 우상향 방향을 안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장 글로벌의 가장 큰 화두였었던 이 친환경 관련 정책의 본격화, 또 협약 회의 전후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강한 그 전고점에 대한 이번 주는 뚫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고점을 뚫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견해세요? 네, 우선은 국내 시장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금요일 시장 사실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했었고요. 목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이 3,220으로 마감했었고 수요일 날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 매도 1조가 넘었었고 기관 매도도 1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목요일 4월 22일에 외국인 기관 매도는 있었지만 국내 증시 상승했고요. 금요일 날은 사실은 이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거의 한 1% 정도 하락을 했다가 거의 다 끌어올리고 다시 플러스로 마감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3,200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이 국내 증시 펀더멘탈 워낙 좀 튼튼해졌다라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뭐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지만 금일 정도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께서는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과 우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결국 경기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전 고점을 뚫는다면 어떤 종목이 주도하겠습니까? 네, 우선 뭐 친환경 관련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친환경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성장성과 어떤 성장성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관련 업종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 많죠. 그중에서도 이제 부품과 소재 쪽을 개발한 기업들을 전방차보다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신흥 SEC 그리고 한원시스템 같은 이 전기차 부품주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캡 어셈블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만드는 보호장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떤
폭스바겐의 파워데이트 각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와지면서 우리나라 전방 기업들이 이제 파우치형으로 봤을 때도 주가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각형 이 배터리 쪽에서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신흥 SSD 대한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냉방 이 온도를 조절한 히터를 만드는 한오신센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의 온도 장치는 지난 어떤 미국 한파 때도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역시 1분기 실적을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어떤 화장품에 떠나서 다른 어떤 생활 필수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성에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 확인됐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이번 주에 어떤 업종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선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주들 뭐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쪽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고요. 국내 증시가 사실은 3200을 넘었다가 뭐 소폭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3200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도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조금씩 떨어지면서 뭐 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 실적 좋고 뭐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좀 반등할 시간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모든 전문가가 시장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